이것도 한국분들이 진짜 많이 생각하잖아요. 치약? 이렇게 하셨어요. 특별 출연을 해주실 여행자 한국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니하오. 그럼 이 친구가 이번에 대만 여행을 와서 뭘 샀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짜란! 유효카드를 샀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반드시 필요한 교통카드인데요. 다음은 빙고 사이다. 이거를 샀어요. 이거를 제가 맛있다고 되게 여러 번 추천을 해서 이번에 왔을 때 친구도 마셔보고 맛있어서 선물로 샀습니다. 왜냐면 저희의 친구인 지윤이가 이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윤이 주려고 샀어요. 이거를 가지고 한국어로 갈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대만을 오면 많이 사가시는데 네, 한국인들이 엄청 많이 사가는 저도 진짜 많이 사가요. 근데 향이 진짜 좋아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대만 친구한테 들었는데 대만 친구는 이 향이 너무 진해서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향기가 좋아서 때로 대만 오면 제일 많이 사가시는 요거 맞아요. 이것도 한국분들이 진짜 많이 사가잖아요. 치약? 이렇게 하셨어요. 동생이 부탁한 고등학생 동생이 부탁한 자라 타이거밤 호랑이 연고. 이거 호랑이 연고 보통은 어른들이 좋아하시는데 고등학생 동생이 부탁을 했대요. 저도 이거 저희 엄마가 좋아하셔서 종종 사요. 네, 친구의 어머님도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호랑이 연고. 요피아. 이거는 그 보내려면 사야 하는 우표잖아요. 우표가 한국으로 보낼 때 10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자기가 직접 하고 싶어서 저한테 중국어를 물어봐서 편의점에 가서 직접 샀습니다. 니하오, 요피아. 요피아. 1,2,3,4,5,5. 시제. 스티커. 짠. 대만 스티커예요. 귀여워서 샀어요. 네, 이거 되게 귀여워서 샀대요. 뭔지 아시죠? 우육면 컵라면인데 이것도 한국분들이 대만에 오시면 진짜 진짜 많이들 사가시거든요. 그리고 맛도 있어요. 막 이 친구가 우육면을 먹고 너무 맛있어서 거의 울었어요. 우리는 꼭 다시 대만에 올 겁니다. 대만 어땠나요? 대만은 낮하고 밤 분위기가 달라서 너무 날마다 너무 새로웠고 네. 그리고 다들 친절하고 네. 깨끗하고 네. 귀여운 것도 많고 네. 짜이츠 짜이츠 짜이츠.